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실 게 뭐예요?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훅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혹은 한번더 밀릴까? 횡보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횡보 쪽에 무게를 두는데 그게 이제 완만한 횡보가 아니고요. 위아래 등락이 큰 횡보, 그리고 다중바닥, 그 이후에 완만한 반등, 요걸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원하고 계실 만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시황을 보는 기본 전략은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뭐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시장이 급락을 했으면 그 급락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급락을 다 이겨내고 회복세를 다 돌리는 시장 반등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겠어요? 시장을 이렇게 밀어붙였었던,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밀었었던 악재가 해소가 돼야지 이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됐었던 악재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될 기대감이 별로 없으면 반등이 여기까지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을 밀어냈었던 악재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오케이, 인플레이션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은 불안해요. 금리는 올라갈 거고, 국채금리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밸류에이션 매력에 의해서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자면, 다중바닥 패턴의 완만한 반등, 시장에 있어서 기대할 것은 없다. 결국은 쉽지 않은 시장인 것은 맞고, 종목과 섹터 내에서 전략을 찾아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종목과 섹터 전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제가 런앤런에서 계속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겠죠. 네, 섹터라든지 종목 관련된 힌트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좀 공격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에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공부 자료 충분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포커스를 맞춰볼 건데 수급입니다. 아까도 대량 수급 추적하기라는 강의를 했지만 결국 수급이 들어와야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줘야 할 투자자는 누구다?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좋던 싫던 외국인이 들어와야 국내 시장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어때요? 코스피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코스닥은 안 좋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비싸요. 1200원에 임박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딱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기는 어려워요. 환율 안정돼야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그래야 시장 반등하니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에 보면 외국인이 살때 주가 올라오고, 외국인 팔때 주가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계 자금, 그중에서도 미국계 자금의 행보가 중요하니까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해야지 현재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마다 적극적으로 막그 매수를 해야 될 시장이 있고 좀 관리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하면서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오케이 저가 매수 쭉쭉 이렇게 할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확실히 좀 강하죠. 글로벌적으로도 약간 경제 빗장을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항공, 여행, 뭐 유통이라든지 카지노,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투자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우신 분들, 혹은 저의 지난 강의를 모두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방송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 가능하니까 늦지 않게 많이 들어오셔서 저의 강의, 저의 시황,
저희 종목 관련된 내용들 힌트 많이 가져가시고 주식시장에서 우뚝 서시는 개인 투자자였으면 좋겠습니다.